안녕하세요. 네, 지퍼너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월달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난 뒤에 꼭 해줘야 돼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비가 이제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병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시기별로 마늘에 어떤 병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입마름병, 그리고 고자리파리, 흑색서금균액병, 그리고 춘부병, 녹병, 이제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에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입금마름병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입금마름병이 이렇게 지금 살짝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흔히 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많이 해줘야 돼요. 비가 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습해지고 날이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요런 지금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입금마름병을 예방을 해주는 병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입집썩은병이라고 요 입집상태에서도 입집이 썩어가는 그런 병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요 시기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5, 6월 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녹병이에요. 자, 녹병은 이런 잎 자체 내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요렇게 위에다가 약간 누런 황색의 그런 병반이 여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녹병 방지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또 이 토양 안에는 흑색서금 균액병이 3월달부터 해서 4월, 5월 초까지 보통 이제 흑색서금 균액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색서금 균액병도 여러분들이 마늘을 뽑아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고자리파리라든지 뿌리응애, 그리고 구근선충 이런 것들도 발생을 늦게까지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예찰을 통해서 보면서 뿌리뿌리 사이에 뭐 무름병이 있는지, 혹은 흑색서금 균액병이 있는지, 또는 뭐 고자리 파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직까지 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수확이 이제 한 달에서 많게는 한 달 반 정도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비가 온 뒤에 그거를 병해충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제가 병해충 방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코나졸 액상 수화제라고, 여기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메트코나졸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TLS에 맞춰서 적용 작물에 적용 약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늘에 입마름병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경렵 처리, 입마름병, 그리고 녹병도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경렵 처리, 그리고 흑색서금 균액병. 그래서 전구 파종을 할 때에도 뭐 토양에다가 분무 처리한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되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지금 요 보시면은 10ml에서 6.7ml 정도로 해서 물 한 마리에 20리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요거를 한 10ml를 넣어서 희석에 맞춰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입마름병, 녹병, 흑색서금균액병 요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고 이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살균제 작용 기구가 4-1이라는 고 살균제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카보설판 액상 수화제라고, 여기 이제 PLS 맞춰갖고 마늘, 파, 잎벌레, 고자리파리 다 발생기 경엽 처리, 월동 피복물 제거 후 관리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은 물 한 말 20리터당 20ml를 여러분들이 희석을 해갖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혼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기가 되면은 마늘이 비대기가 시작이 돼서 부피성장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상당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임신을 하게 되면은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결핍이 되지 않는 영양 성분들을 꾸준히 먹어야 태아한테도 좋고
산부한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늘종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보시죠, 올라오죠. 마늘종이 올라오고, 또 그리고 마늘종이 지금 이렇게 올려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올라온 애들 있죠. 그리고 마늘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시기가 뭐냐면, 이 마늘종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마늘종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영양분이 이 지금 마늘종으로 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마늘종으로 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시기고, 밑에 뿌리도 마늘 자체가 구가 나눠지고, 그리고 세포분열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면 그 칼슘이라든지 인산 칼슘이라든지 아미노산제를 기본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를 쳐주셨을 거고요. 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칼슘제에다가 플러스 붕소를 같이 혼용을 해서 병해충 방제를 할 때 같이 쳐준다거나, 단독으로 10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정도를 해서 칼슘제를 주셔야 됩니다. 이때 칼슘제를 주셔야 얘네들이 흡수를 잘해서 더욱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우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영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슘제인데, 인산 칼슘인데, 요거 보시면은 수용성 이온화 칼슘, 당도 경진이랑 칼슘이랑 붕소 고토 결핍을 해소해주는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 농협이나 농협방에 가시면은 인산 칼슘이라든지 지금 마늘에 치는 칼슘제 주세요라고는 줍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주시면 되고, 저희는 보통 이제 친환경 목록으로 되어 있는 뭐 친환경 자재를 조금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친환경 자재인데, 요거는 천연 호르몬이랑 각종 미네랄이 좀 들어가 있고, 생육 촉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가, 그리고 신초와 새뿌리 발육, 전 생육기 주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요런 이제 아미노산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농사를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염화 칼슘 요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 갖고 저희는 포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보통 요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단가가 저렴하고 많은 양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면 마늘종을 이제 그 제거를 할 때 마늘종을 일찍 제거를 해 주셔야 마늘이 더욱더 굵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를 지금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우고 종자를 이제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영양 성분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요렇게 마늘종이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마늘종이 요렇게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왔을 때보다도 마늘종이 최대한 덜 올라왔을 경우에 요런 상태라든지, 요 보시 요런 상태지, 이제 요런 상태, 이런 상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전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늘종을 이렇게 뽑는다거나 혹은 요렇게 덜 올라왔을 때 요거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왔을 때 이거를 요렇게 빨리 꺾어 주는 게 마늘이 더욱 굵어지고 하는데, 클 때까지 놔두면은, 이렇게 클 때까지 놔두면은 이만큼 큰 만큼의 영양 성분이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 아예 이런 식으로 빨리 잘라준다거나 뽑아준다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제 종자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놔두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칼슘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꾸준히 1회, 2회, 3회, 많게는 4회까지 주셔야 얘가 비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예, 바로 비가 온 뒤에 가장 또 봐줘야 되는 거는 배수로 관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농작물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밭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배수가 잘 되는 땅을 구매해서 모든 작물을 심으셔야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면서 물이 잘 빠져야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수생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지만은 일반적인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 정비를 미리 여러분들이 밭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 쪽으로 도수로를 나와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흙 자체가 점질의 토양이면은 마사토를 같이 섞어서 미리 그 밭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서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땅들은 두둑을 성량을 좀 더 높게 해갖고 헛골에다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두둑에다가 작물들을 심으면은 작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온 시기에는 특히나 물길을 잘 잡으셔야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창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